홈삭스가 얘기하는 제너럴 퍼포즈 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 리뷰는 제너럴 퍼포즈 쇼, 일명 GPS라고 불리는 신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나이키 크래프트의 제품이고요. 이전에 나왔던 나이키 크래프트의 마스야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디자인이지만 마스야드 2.0을 통해서 톰삭스가 말하고자 했던 걸이 제너럴 퍼포즈 쇼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톰삭스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신발은 뭐 단순히 소재나 컬러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발과 어디가 다른지, 그리고 제너럴 퍼포즈 쇼를 통해서 톰삭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예술가인 톰삭스와 나이키는 2012년 마스야드 1.0을 포함한 나이키 크래프트 컬렉션을 처음 선보이는데요. 이 나이키 크래프트는 나이키만이 할수 있는 것과 톰삭스만이 할수 있는 것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이키 크래프트는 프로젝트 시 결과물의 발매 여부 및 작업 기간, 마감일 등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야드 2.5로 예를 들자면은 웨어 테스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테스트한 제품이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은 테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발매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결과물이 없는 개념 예술인지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은 2.5가 됐든 4.0이 됐든 발매를 할 겁니다. 톰삭스는 마스야드 2.0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뭐 보관하는 거는 자신에게 최악의 악몽이라며 마스야드 2.0 박스에 이 신발은 신었을 때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넣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신발 역시도 제너럴 퍼포즈 슈라는 노골적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신발은 신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마스야드 2.0보다는 제너럴 퍼포즈 슈를 더 오래 신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톰삭스는 1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신발을 만들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은 신는 사람의 삶에 따라 얼룩이 다르고 닳고 찢김이 다르고 그리고 수선한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즈는 신는 사람의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텔링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오래 신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나이키와 톰삭스 10년 파트너십의 결과물인데, 제가 이 신발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두 가지는 이 앞쪽 부분, 이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 아웃솔입니다. 먼저 앞쪽 디자인을 보면 어퍼가 상당히 낮고 앞코를 보호하는 스웨이드도 짧게 디자인된 걸볼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공간이 좁아서 신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드솔 표시한 부분이 비어있고 볼이 좀 넓은 디자인이라 내부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비어있는 미드솔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 앞쪽에 디자인이 살짝 들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쏠림도 없고요. 신었을 때 착화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다른 하나가 바로 아웃솔인데, 보통 신발들 이제 오래 신게 되면은 이 아웃솔이 닳아서 못 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슈구도 바르고 하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과 아웃솔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아웃솔이 닳게 되면은 이 아웃솔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톰삭스가 신발은 신는 거다, 그것도 오래 신는 거다 이렇게 말만 한게 아니고요. 마스야드 2.0처럼 수선이 까다로운 솔과는 다르게 이렇게 교체 가능한 아웃솔을 사용한 걸 보면 진짜 오래 신길 바라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진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코 부분 스웨이드 포함 표시한 부분 안쪽으로 마치 얇은 컵 같은 게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눌렀을 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딱딱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데미지는 확실히 줄일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쓴것 같고, 보시는 고무 코팅은 원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발볼이 넓은 디자인의 신발을 조금은 날렵하게 보이게 하는 착시가 있고, 그리고 어퍼위 소재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니트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과 통기성이 좋고, 약간의 물은 바로 흡수가 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물이 묻었을 때 이렇게 눌러서 닦지 마시고요. 이렇게 탁탁 털어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쾌적한 상태로 신을 수가 있습니다. 메쉬 소재의 얇은 텀과 힐에 시그니처와 같은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 이 텅의 스트랩 같은 경우는 기존 신발에 있는 텅의 끈 구멍을 대처하고 있어서 이 텅이 돌아가는 거를 최소화하고 있고, 보통 얇은 니트 제품 같은 경우는 원단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죽 수구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가죽 수구시가 아니고 코팅된 나이키 수구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입체감과 함께 착용 생기는 오염이나 데미지가 다른 부분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이 부분만 아주 얇은 패딩 한 감이 있고, 일반적인 신발 뒤쪽에 들어가는 패딩을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이 신발은 전부 제거를 해서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아킬레스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두툼한 패딩만 남겨두고 신발 입구 쪽에는 패딩을 빼버려서 확실히 헤비하지 않고 심플한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무로 된 미드솔 내부에는 EVA 폼이 들어가서 쿠션감이 좋은 편이고요. 와플 아웃솔에는 아웃솔의 특허 번호와 나이키 크래프트 로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품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제품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우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좀 하루 이틀 좀더 신어보고요. 사이즈하고 실착 영상 같이 해가지고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편집을 바로 할게 아니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즈하고 실착 영상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